안녕하십니까. 착한 사진은 버려라 김홍입니다. 제가 요즘 하는 일 중에 하나가 오늘 페이스북에 올렸는데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여기 글이 있어서 글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올린 글이 있어서 피카소의 사진은 칼 마이다스가 찍었다. 세계적인 작가는 세계적인 사진가가 사진을 찍는다. 내가 사는 부산의 문인들이나 작가들 중에는 훌륭한 분들이 많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사진을 제대로 찍어주는 사진가가 없다. 이건 아마 사진을 찍히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찍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뭐 연결고리가 없는 거죠. 그죠? 또 기어코 프로필 사진을 찍으러 가면 비싼 돈을 내야 된다. 이런 또 강박관념도 있을 테고 그런 게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출간된 책들의 프로필 사진을 보면 거의 증명사진이거나 사진의 작가의 혼을 담아 표현한 사진을 단 한 장도 찾아볼 수 없다. 이게 현실적인 상황이라고 보아집니다. 이게 부산의 작가를 대하는 태도이거나 기준이라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한심하다고 말하기 전에 나라도 찍어드리려고 촬영을 시작했다. 출간, 전시 준비하시는 작가분들 연락하시면 날 찾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올리고, 이거는 문인이신데 아주 성함은 밝히지 않고, 뭐 얼굴 밝히니까 성함 밝혀도 되겠지만, 제 스튜디오에서, 제가 작업실 내 스튜디오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진을 올려보았습니다. 부산이나 근처 사시는 분들 중에 출간을 준비하시는 분들, 출간 준비하는데 책 내시잖아요. 근데 제가 출판사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책을 내면은 거기에 쓸만한 격에 맞는 자신의 프로필 사진을 가지고 계신 작가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외국 책이나 뭐 이런 거 보면 또 뭐 괜찮은 책들 보면 프로필 사진이 꽤 괜찮거든요. 작가의 레벨에 맞춰서 자신의 프로필 사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훌륭한 책을 내시고 자기가 공들의 책을 내는데 프로필 사진이 겨우 증명사진이거나 어디 가서 오려서 붙인 그런 사진이어서는 안 된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는 또 그거 말고도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출판사 중에는 김영사라고 하는 좋은 출판사가 있는데 그 출판사에서 저자 사진을 의뢰할 때는 전격적으로, 전폭적으로 저를 한테 전화를 해서 제가 작가 사진을 찍으러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들도 책을 내거나 혹시 주변에 그런 분들이 계시면 걱정하지 마시고 또 페이스북이나 연락을 남겨놓으시면 제가 연락드려서 제가 작업실에서 스튜디오에서 촬영하거나 아니면 본인의 작업실에서 촬영해서 정말 그럴싸한 혼이 담긴 그런 포트폴리오 프로필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볼 사진은 이제. 영혼 탈곡기 착한 사진을 버려라에 나오는 나마리님의 사진이에요. 제목, 이 순간만큼은 행복. 제목, 행복, 그죠?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담았던 사진입니다. 이게 영상을 아주 들었군요. 이 순간만큼 행복,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담았던 사진입니다. 한국인 선교사님이 이끄는 단체의 태양광 설치 및 사진 수업 재능 기부 때 잠시 찍은 사진. 잠시 찍은 사진의 솜씨를 한번 볼까요? 잠시 찍은 사진의 솜씨치고는 예사롭지 않죠. 그죠? 이게, 컨트라스트가 너무 강해서, 아이들 얼굴이 좀 날아가는 거예요. 뒷편은 어쩔 수 없죠, 그죠? 촬영 상태가 뭐 이런 어쩔 수는 없어요. 앞에는 어둡고, 뒤에는 날아가고. 애기에게 저절먹이는 어머니의 모습이 나와 있어요. 극명한 컨트라스트가 있긴 하지만 조금 더 잘 표현할 수 있지 않았을까? 빛을 좀 더 다룰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은 들어요. 맞다. 그러나 사진 자체는 경건하고 아주 기분이 좋은 사진이에요. 그렇죠? 우리에게 누구에게나 저런 시절이 있었고 또 아이에게 젖을먹이는 어머니를 보면 그렇죠? 누구나 미소를 짓게 되죠. 그렇죠? 아이고, 꼬마 보세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미래. 이 아이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미래잖아요. 참 미래가 든든해 보입니다.
됩니다. 장난기가 있고 자신감도 넘치고 아이고 그죠? 그리고 또 외지인에게 엄지를 착 들어보이는 이 모습이 대단히 볼만해요. 요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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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사진을 찬스가 참 좋네요. 약간 좀 옥의 티라고 그러면 요거다 그죠? 요 쪽이 좀 없어도 될 것 같은데 이 찬스를 잡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주 재밌어요. 감자를 먹는 건가? 네, 이거 보세요. 꼬맹이 둘이서 그죠? 역광이네요. 역광에 둘이가 뭘 하고 있는지 정말 다정하게 사진을 뭔가 참 놀고 있어요. 인류애가 느껴지는 그런 사진입니다. 참 잘 찍으시네요. 조금 카메라를 다루는 테크닉, 빛을 다루는 테크닉이 조금 더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지만 전반적으로는 대단히 훌륭한 사진을 찍으신다 이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은 또 이정수님 향이람 찍으셨어요. 향이람 사진을 찍었는데 향이람의 여행 스케치 같은 사진을 찍었어요.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참 잘 찍은 것 같아요. 등용무 이거는 향이랑 가는 이제 그 좁은 바위길이죠. 여기서 다 이제 마음을 내려놓고 들어가라 뭐 이런 거죠, 그죠? 예. 자세를 낮추고 누구나 허리를 낮추고 들어가라 이런 거죠. 향이람의 대웅전 또 옆에 있는 종각. 자, 이제 이 대단히 디자인적인 것을 또 찍으셨어요. 향이람의 이 보이는 바다. 향이란 바다 참 볼만하죠. 눈이 부셔요, 하루 종일 향이란 바다는. 그죠? 향이란에서 사진 찍고 있는 사람들. 간음전이네요. 향이란은 한국 최고의 4대 기도처라 그러니까 최고의 기도처죠. 보십시오. 용머리, 하고 바위. 그죠? 이 바위를 볶아서 아웃시킨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으십니까? 저도 자주 포커스 아웃을 잘 지키는데 이렇게 하려면 포커스 아웃 시킨 부분이 좀 어두워야 돼요. 이게 허여면 포커스 아웃 시킨 게 너무 들떠서 사진이 좀 맥이 없어 보일 수 있거든요. 여기는 되게 야무진데 여기를 약간 버닝을 좀 하시는 게 사진을 야무지게 만드는 노하우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또 돌 사이로 오르는 길. 아이고 부처님이시다 그죠? 아기 부처님. 이건 이제 물불이죠. 세 번 그런 이제 행사들을 하시죠. 공부하시는가 아닌가 시원한 바람을 맞고 계시는 관광객들인 것 같습니다. 그죠? 바다. 이거는 이제 대웅전 앞에 마당이 되죠. 정말 이렇게 가파른 데다가 이렇게 마당을 만들어냈어요. 정말 그런 게 참 대단한 것 같아요. 물론 용이 물을 뿜어주는 것. 손잡고 산책하는. 저는 이제 젊은이들이 이렇게 손을 잡고 올라가는 걸 보면 참, 부러워요. 니도 그렇게 하면 되지. 하지만, 나이 먹으면 잘 안 되죠, 그게. 항상 청춘이, 청춘에 대한 아쉬움 이런 건 없지만, 참 맑고 깨끗해서 좋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죠. 네? 그죠? 스케치 사진 해서 마지막 올라가는 부분까지.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향이람은 이런 곳이구나 하는 것을 잘 표현하셨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사진을 15장을 만들어내기가 사실은 쉽지 않은데, 우리 이정수 선생님께서는 이걸 잘 표현하셨다.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좀 더 이제 세련되어지겠죠. 많이 찍으면 세련되어지거든요. 자연스럽게. 그런 점에서 우리 선생님이 좀 더, 이런 절사진을 많이 찍으시면, 그럴싸하고 훌륭한 사진들이 많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착한 사진은 버려라. 김홍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